명절이라 특별하게 황태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황태를 샀습니다. 황태는 전을 부치기 알맞은 크기로 사서 수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스프레이로 물을 좀 뿌려서 1시간 정도 수분이 스며들게 방치합니다. 북어와 황태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무려 우유의 30배가 된다고 합니다. 물을 뿌려 1시간 정도 방치한 것을 머리를 떼고 지느러미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황태는 칼슘, 칼륨, 철분 등도 풍부합니다. 또한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비타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누가 먹어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1시간 후 머리와 꼬리를 떼어냅니다. 꼬리나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을 때 불편하거든요. 북어는 지방이 없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해독에도 좋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B가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각종 세균에 대항해 항암효과 야 면역도 강화시킵니다. 황태 정리가 끝나면 북어에 입힐 반죽을 해줍니다. 먼저 황태가 10마리여서 볼에 통밀 가루를 한 컵을 넣고 왕황 가루를 두 숟갈 넣어줍니다. 물은 적당히 부어선 온도를 옅게 해줍니다. 계란물 입히듯 겉옷으로 쓰기 때문에 물거도 괜찮습니다. 손질해놓은 황태를 칼집을 빠뜨리지 않고 해줍니다. 양쪽 끝에 칼집을 넣습니다. 팬이 뜨겁기 때문에 오그라들어서 전을 부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집을 모두 넣은 다음 덧가루를 묻혀줍니다. 촉촉해서 지금은 다루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덧가루는 부침 가루를 씁니다. 그러면 다로 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북어살이 보이지 않도록 골고루 잘 묻혀서 털어냅니다. 너무 알가루가 많이 묻으면 갈끔하지가 않습니다. 골고루 가루를 묻힌 황태는 만들어 놓은 반죽을 입혀서 묻혀줍니다. 반죽을 묻힌 다음 전체적으로 털어주면 전을 부쳤을 때 색이 노랗고 예쁘게 보입니다. 팬에 불이 뜨겁게 올라오면 양쪽 끝부분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살짝 익으면 뒤집어줍니다. 아랫부분이 조금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야 하는데 지금 잘 익어서 뒤집어도 되겠습니다. 적당히 노릇해지지 않았으면 한 번 더 뒤집어서 노릇해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이제 색을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씩 확인해가면서 색이 좀 노릇해지면 속도 있게 됩니다. 노릇노릇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팬에서 접시로 옮겨야겠어요. 껍질 부분도 오그라들지 않고 걱정했던 것보다 잘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황태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인기 있을 황태전은 꼭 명절이 아니어도 한 번씩 만들어 먹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자주 만들게 될 거예요.